맞아. 아이씨. 아니야, 미안해. 여기 에어컨 쐬고 있어. 맞지? 오빠 다니라. 나 오케이. 잘 매진 건가? 야, 어깨 끊어져. 자. 무거워졌어, 댄스. 어? 날씨 좀만 더 선선하면 좋겠다. 쉬고 있었어. 엄청 시원하네 여기 안은. 엄마 밟아. 이거 해줄게. 기다려. 그리고 빼. 옳지. 아우 저 되게 더워. 얼마나 더워. 왜 또 더워? 더워?
잠깐만. 기다려. 좁아? 어우야, 이게 조절하기 어렵다. 잠깐만. 이렇게 할게. 여러분, 안녕하세요. 와니 오빠입니다. 저희 여의도 한강공원에 왔습니다. 퇴근 후에 바로 올 수 있는, 멀리는 가기는 좀 그래서 와니단이랑 왔습니다. 안 돼, 나오면 안 돼. 여의도 쪽 야경이 참 이쁘긴 해요. 여의도 한강공원 1주차장에서 조금만 걸어오니까 배달존 1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음식 픽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따가 여기서 배달 받아보려고요. 배달존 1. 언니 왔다, 언니. 언니야, 여기서 만날까? 이렇게 반가워. 아, 귀여워. 강산역에서 여기로 오는 거야? 에이, 배달비 왜 이렇게 비싸? 얼마? 7,000원? 하지마 하지마. 아, 그냥 오다가 사올걸. 캠핑카 가서 맥주랑 가져올게. 오케이. 안녕하세요. 네. 아, 통화했는데 여자분이 가셨어요? 네, 와이프예요. 아, 그래요? 네. 메뉴가 뭐죠? 그 숯불 뭔데? 숯불 바베큐? 숯불 바베큐. 아, 예. 네. 이거 확인해가 줘야 되나? 아, 네. 그, 가면 되나요? 네, 잘 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와, 이게 뭐야? 훌랄라? 이렇게 받으면 되는 것 같아요. 통화를 하고 이렇게 주나 보네요. 시원하나? 식었으면 어떡하죠? 아직 차가워요? 약간 사르르는 것 같은데? 그래요? 맛있겠네. 이게 말한 그 훌랄라 그거예요? 근데 젓가락이 없네? 아, 뭐야. 어떻게 먹지? 완전 당황스럽다. 되게 센스 없다, 이 사람들. 한강에서 시키면 젓가락 줄 줄 알았지. 짠. 이야, 맛있겠다. 젓가락 필수. 필수. 젓가락을 안 줘가지고 참나 진짜 그냥 시유가 있는 건가 여기? 네. 어이가 없네. 젓가락을 샀네. 라면 안 넣었으면 어쩔 거? 라면. 아, 맛있네. 야경을 보면서 라면 치킨이라니. 왜 그래요? 얼굴 왜 그래요? 아, 더워 죽겠네. 더워 죽을 것 같아요? 한강을 뒤로 하고 캠핑카를 가야 될 것 같네요. 여기 살면 어떨 것 같아요? 글쎄요. 잘 올까? 이 앞에 파라솔이. 파라솔이 생겼네? 그러니까요. 뭐죠? 야, 너야! 네, 너네 무거워서 두 마리 한 번에 못 들어. 절대 못. 으아! 아유, 고생했다. 어, 아니도 배고프지? 자,
시간이 오빠 시칠게. 되게 시원하구나. 춥죠? 그래도 이게 향기 좋다. 너무 더웠어. 아 맞다, 나 줄 거 있음. 뭐 있음? 나가자. 나간다고? 아니 거실로요. 짜잔. 아 전주 수제 초코파이 지나가는데 보여서 샀어요. 한 개 달랑? 비싸. 얼마예요 근데? 2,500원? 그 정도 했던 거 같은데요? 어, 많이 비싸죠. 옛날에 전주 갔을 때 사 먹었어. 한 가게 15,000원 있던데. 몇 개 들었어요? 몇 개 안 들었어요. 아, 우리 그때 두각 샀나? 난 한 개도 안 먹었어요. 알죠? 네, 제가 다 먹었죠. 화이트도 먹고. 냉장고에 넣어놔야 돼요. 안 먹어요? 응. 나 시원하게 헉? 먹고 싶은데. 진짜? 시원하게 먹는 거예요 이게? 당연하죠 이 사람이. 어? 연기매 시원한 것도 있나? 예, 아까 냉동실에 있던 거. 어디 이거 먹자. 큰 거는 못 먹겠다. 예, 시원한 거 먹자. 이거 먹읍시다. 우리 안주는 없어요? 찡어찡어. 아니 이렇게 텅텅 비워서 온 거예요? 네, 뭐 가져올 게 뭐가 있어. 와 씨. 이거야? 반찬 만들 때 쓰는 거? 더? 아 됐어요? 이거 말고 또 없어요? 땅콩. 쫄티드 좋아하는데. 거품이 안 나는 게 엄청 시원한 거야. 자, 얼마나 시원한지 먹어보자. 이거 형님 네에서 먹었던 그 차가움인데요? 바로 한 잔 더 먹어보자. 어우 차가워. 뇌가 맑아지는 것 같아요. 어우 차가워. 진짜. 여기 와우. 여러분 여기가 단점을 오늘 발견했네요. 여기 폭주족, 튜닝족들이 엄청 많이 모여요. 오늘 정모가 많나봐요. 네, 한 5-6 팀이 있는 것 같아요. 오토바이 팀, 튜닝 팀, 고급차 팀 뭐 다양해. 괜찮아. 어차피 여기는 잘 오는 데도 아니고. 그렇지. 이따 가긴 가요. 저들도 잠을 자야 되니까. 다니가 먹는 줄 알았네. 다니 한 잔해. 쭉쭉쭉쭉쭉 사이 봐. 쭉쭉쭉쭉쭉. 나 왜 이렇게 못 맞춰? 많이 맞춰봐요. 몸 건강 제로야. 한번더 해봐. 다니 한 잔해. 꿀꺽꿀꺽꿀꺽꿀꺽꿀꺽. 와니는 뭐 눈에다 매기네. 짠. 아, 눈으로 마시는 맥주. 일찍 자자. 알지? 잘 자. 6시 17분입니다. 저 캠핑카가 그래도 저기 하는데 두 대나 더 있었네. 세 대나 더 있었네. 사왔으니까 먹어야죠. 그냥 한 입씩 제가 먹읍시다. 왜요? 여보. 어때요? 괜찮죠? 무슨 맛이야?
뭘 무슨 맛이야? 달달한 맛이지. 진짜 웃긴 사람이네. 초콜릿 맛이죠? 응? 맛있죠? 아삭아삭한. 이거는 시원하게 먹어야 돼. 그냥 초코파이도 맛있는데. 나는 그 마시멜로가 싫어. 응, 그 마시멜로가 좋아. 그 맛이 안 나서 별로예요. 뭔 맛인지 모르겠어. 오리온이 다 망쳐놨네. 응? 아니 마시멜로 때문에 초코파이가 인기가 있는 거지. 난 그거에 질렸나 봐요. 아주 풍족하게 잘하셨어. 아, 군대 한번 가보면 알아. 군대에서 먹을 거 없어서 하도 초코파이 먹었더니. 아, 군대에서 초코파이 사치품 아니에요? 그때는 엄청 쌌어요. 20년 전인데? 나 한 70년대 말하는 거 지금. 잔디가 어마어마하네요. 여기 잔디 관리하기 엄청 힘들 텐데. 아, 저 브라이튼 완전 됐나 보다. 저기 살면 진짜 좋겠네. 뷰가. 저기 살고 싶네요. 좋아 보이긴 하네. 네. 근데? 근데 층 몇 층 몇 층 이상이 좋던데. 근데 그 말이 너무 웃기지 않았어요? 10년 뒤인가? 아, 이 앞에 들 앞에가 올라와서 막힌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기는 영구 조망이 아니다. 앞에 건물 부시고 올라오면은 이제 없어진다. 뷰는? 네, 앞에 것들이 이제 부시고 올라올 것 같은데 뭐고. 아니 여기 못 넘어가지. 아니 넘어가. 아, 뭐야. 으이그 놈아. 에이그. 지네 동네처럼 잘 가네. 사는 줄 알겠는데. 여기가 좌우에 학교가 있어. 중학교랑 고등학교. 여의도 중학교 고등학교. 학군이 좋네 여기. 초등학교는 없다요? 여기로 가면 되겠네. 앞으로 가자. 앞으로 이렇게 크게? 저희 요거 좀 구경하고 가려고요. 예전에 상담 한번 받았었는데 브라이튼 회사 건물들이 두둥하고 나네. 집주 근접. 완이는 내 앞으로 잘 안 가. 어? 완이랑 묶어줄게. 느껴봐. 느껴봐 완이랑. 알았어. 잘 오네. 그다. 왔는데 아직 조경 공사 이제 막바지 하는 것 같네요. 어우 높다. 오, 엄청 높네. 여기 넓은 거 봐요. 가자 이제. 완이는 이제 지쳤네. 오빠한테 들어달라고 할까? 부동산계 여기 좋아? 아, 큰일 났다. 이제 여기에 이제 묵겠대. 여기 마음에 들어? 아니야, 이 아파트야? 어, 아니구나. 가자. 어? 아니, 이 아파트야? 아, 뭐야. 건너, 건너, 건너. 아니. 건너, 건너. 아니야, 너 기억나? 우리 여기로 내려갔지. 들어. 왜 이렇게 지져 쟤는. 여기 여의도에 담과 낫을. 오늘은 산책을 되게 많이 했네요. 에어컨은 키워가는 걸로. 올 때도 키워 키워. 그랬어요. 잘했어요.